봅시다. 보자, 이게 PC방, 아 이게 로스트아크 썰인데요. 보면은 이게 로스트아크 출시 임박 썰인데 요게 어떻게 풀렸냐면 PC방 업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아 이거를 어그로잖아. 뭐가 그 사이트야. 인벤에 로아 출시가 임박했다는 글을 작성했어요. 아 이런 것 좀 하지마 씨. 아 이거 고쳐서 다시.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 이거. 영상은 바꿔라 이거. 아이씨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이게 뭐 인베 이거 뭐 영상 갖고 올린데 왜 거기에서 인베 뭐 그 사이트라고 돌려갈 거야? 로스트아크 출시 임박설이 뭐냐면 PC방 업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인벤에 로아 출시가 임박했다는 글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관련 글 주소가 이제 인벤.co.kr에 로스트아크 뭐 보드 4811 3988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로스트아크 출시 대비 PC방 가맹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게임사에서 기대작 출시 보름에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맹 신청을 받아요 보통은.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길어도 한 달 안에 로스트아크가 출시될 것이라고 본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거라도 10월이나 11월 언젠지 이걸로는 종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근데 완전 올해 연말 끝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조만간 네 오픈베타를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자 받은 거 스샷 올렸죠. 다음에 슬라이드쇼 이거 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냐. 이게 그거예요 스샷인데 이거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아휴 또 그 사이트.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스마일게이트 PC방 영업사원이 문자가 왔어요. 로스트아크 예약 가맹 신청하라고요. 예약 가맹 해놓으면 혜택으로 상품 좀 보내준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후보 포스터도 보내준다고 하고요. PC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직 로스트아크 관련된 새 던장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내년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보통 게임사들이 기대작 출시 보름에서 한 달 전쯤에 예약 가맹 신청을 받거든요. 아무튼 게임 홍보 포스터 보내준다는 거 보니 이제 슬슬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게임 오픈한다고. 영업맨 문자 중 일부를 적어드리자면 이렇게 하는데 뒤에 문자 전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PC방들은 게임사 예약 가맹하려면 100만원씩 미리 충전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게임사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돈 100만원을 몇 달 동안 묶어놓게끔 하잖아요. 이게 100만원 묶어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PC방에서 가맹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PC방료로 뭐 1시간에 1500원을 낸다? 그럼 거기에서 뭐 게임에 따라 다른데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렇게 게임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나 할 때는 저 돈 때문에 초딩들이 와가지고 학생 요금으로 피파 온라인을 내 컴퓨터에서 하면은 1시간에 10원 남았나 20원 남았나 그랬어. 그래갖고 가맹을 할 때 돈을 많이 띄어가는 걸 PC방 업주 입장에서 되게 싫어했었지.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시간을 많이 사잖아요. 몇천 시간씩 사가지고 이제 PC방 유저들이 그 게임을 몇천 시간 동안 할 수 있게. 이게 또 중간에 그 자기 PC방 업주가 사놓은 게임 시간이 끝나면 혜택이 없어져요 유저들이 접속을 하면. 그래갖고 여유있게 사놓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몇 달 동안 100만원이 넘는 돈을 묶어두진 않는 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 전문이 요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요렇게 아래 요런 것까지. 근데 이게 이렇게 문자까지 공개를 하고 PC방 다른 업주들이 나한테는 안 하는데 이러면은 구라인 거 다 들킬 거를 이게 주작급으로 쓸 것 같진 않은데 아직 그래도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일단은 요 글이 하나밖에 딱 올라왔기 때문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거를 업주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어디다가 딴 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나? 로스트아크 정도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업주는 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업주가 말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다들 이제 다 퍼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퍼진 게 그래서 네, 솔직히 알바 쓰레빠죠. PC방 사정이 어떻게 되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로스트아크 출시 임박설 정리해가지고 팩트체크를 해보면 주작 가능성 진단을 해보면
주작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문자 메시지의 디테일이 뛰어나죠. 이제 9 메가포트, 프리스타일, 웰치스, 뚱캔 요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디테일이 꽤나 뛰어나고, 글 초창에는 글 극초창기에는 영업사원의 이름까지 공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요 이름이 써진 글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수정된 글을 봤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모션이 진짜라면 비슷한 문자를 받은 업주도 상당수 있을 거고, 저게 거짓말이라면은 다른 업주들이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작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크로스체크가 너무 쉬워서 주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사태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스트아크가 출시되기 전에 PC방 가맹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고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면은 한두 달, 길어야 두 달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글쓴이의 말대로 한 달 내 출시인가?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고? 이게 보면은 언제 나오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8월 달이잖아요. PC방 가맹 활동이 감지된 게 8월이에요. 이제 뭐 유출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9월 달쯤에 이제 모든 많은 PC방에서 이제 가맹을 전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간담회나 아니면은 뭐 기자들 불러놓고 뭐 하지 않을까? 요쯤에서 행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런칭 유력이라고 보는 건 요 사건 때문에 10월 정도의 런칭이 유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커다란 게임 행사를 살펴보면 블리즈컨, 지스타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때를 겹칠지는 모르겠어. 지스타랑 블리즈컨이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게임쇼가 겹쳐있는 구간이라서 요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피했으면 좋겠고 요때는 요때 집중하고 요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력한 구간이 이제 11월 지스타가 끝나고 나서였죠. 요렇게 겨울방학 시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겨울 그래갖고 아마 요때 아니면은 11월 중순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나오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다. 지스타의 스마일게이트 이번에 출품하는 것들 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10월이나 11월, 11월이라면 11월 중간 지나서, 10월이면은 그냥 10월 언제든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아래 써둔 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노예님이 잘 썼네. 요거는 요 부분은 노예님이 썼거든요. 이게 블리즈컨, 지스타 등 떡밥이 가득해서 이때 런칭을 무리수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지스타에서 완성본을 공개 시연한 후에 5배 시작 가능성은 있죠. 요것도 어디까지나 좀 추측일 뿐이고, 지스타에서 주인공이 되는 작전일 수도 있고, 요거랑 비슷한 선례로는 에어가 있었죠. 에어가 부스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주인공이 되려는 노력을 한번 했었지. 작년 지스타에서.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아직은 루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꽤나 신빙성이 있고 디테일이 있는 루머. 누군가 만약에 이거를 거짓말인데 요런 선동을 했다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요런데 빠삭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는 루머예요. 지금까지 뭐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요 정도로 알고 계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각을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답니다. 요 정도? 근데 간만에 터진 로아 소식이라서 이게 공식 그게 아니어서. 근데 내가 볼 때 저게 이미 이제 요 떡밥이 풀렸잖아. 풀렸으면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조만간 빠르게 리사의 편지가 한 편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보고 있죠 리사님? 빨리 쓰라고요. 영상 마칠게요.